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검거됐습니다.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집안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구재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어젯밤 10시 15분쯤 이 아파트에서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환각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을 체포했는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습니다. 여기는 부모님들이 살잖아. 어딘가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 본 것 같은데.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주사기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하지만 체포된 남씨는 경찰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거부했습니다.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검사가 안 됐습니다. 안 돼가지고 일단 영장을 받아야죠. 사항이 거부되지는 뭐 지금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.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들의 잘못을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남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